저희들한테는 밤의 한계라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항상 겁이고 쳐다보기만 해도 뭐 소름 끼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람. 웃기다 한 50만원 100만원씩 넣어주는 거야. 법이 통하지 않는 곳, 그런 불법을 무기해주는 곳, 그런 데서는 당연히 누가 왕입니까? 여기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폭력배들을 끌어들여서 신세계, 신세계 폭력 조직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기업가 되고 여기 1조 2천억이에요. 총 사업비 규모가. 그냥 살려주세요. 무서운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냥 방송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대구 자갈마당.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한때는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게 존재했던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집창촌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2004년에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집창촌들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아울러 성매매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수요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창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울타리 밖에서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난 6월 대구의 집창촌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뒤늦게 밝혀진 어둠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집창촌을 지배해왔던 권력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지난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불야성을 이뤘던 집창촌. 화려한 조명이 사라진 골목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여 취재진과의 만남이 드러날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밑에 줄줄이 전부 몸매나 많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 보복이 무섭잖아. 이들은 누구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제를 정해놨으니까 누가 혹시나 저갈까 싶어서 무서워서도 못 나가요 지금. 그래 맨날 이렇게 들어앉는 거예요. 보통 문 다 잠가놓고. 김 씨는 긴 세월 공포의 대상이었던 한 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사할 때는 무서워서 못 가라고요. 장사 끝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라요. 수십 년간 자갈마당에서 부당한 일을 참아야 했다는 김 씨.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며 나선 이들이 많았습니다. 집 부순다고. 우리가 허리 태에 아이고 서울 또 깔창 어둠지 날라갔네 가거든. 집을 장사를 못하게 이제 집을 부삽. 만치가 두들 부삽. 옛날에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하루 걸러 옆퍼 저퍼 개부리듯이 불러. 내가 나이가 70다 돼가잖아. 66인데 지는 이제 50몇살인데 야야야야 똥개 부리듯이 부린다. 오렇게 가면 와이어 가면 돈 안 구워나? 장사하기 싫나? 달려들었다 하면은 대밤에 ㅅ 장사하기 싫나 이 ㅅ
그냥 꾹하고 또 지가 안 하면 지 밑에 거 시기하고 우리 요 옷수라고 시기인데 뭐. 불법 성매매 영업에 종사해온 집창촌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국가가 정한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자갈마당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줬다. 카드를 빼러 갈 수 있잖아. 현금을? 100만, 100m도 안 되는데. 근데 못 빼러 가. 왜요? 자기들 그 고용인을 싸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을 누비는 남자들, 일명 카드맨. 손님의 카드에서 화대로 지불할 현금을 대신 인출해 오는 일을 했는데요. 업소는 그 대가로 매달 30에서 5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카드가 한 달에 한 장이 나오든 한 달에 두 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정해진 금액이. 그 돈 안 낼 수가 있어요? 안 내면 장사를 못 하는데 살기 위해서 내야 된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냅니다. 한 달에 진짜 한 번도 안 하고도 돈을 낸 적도 있고 많이 불러야 한두 번. 그것은 저희는 혜택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상납한 거죠. 업주들은 자갈마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납의 꼭대기에도 정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정씨가 자갈마당을 지배해온 것이 맞을까. 우리는 과거 폭력 조직의 간부였던 이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자기들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가 일어나서. 혹시 문 밖에서 벌어진 일이 없어요? 없지. 정보가 자기가 안 시키면 누가 해. 그럼 정보가 나도 그랬어. 안마 시술소 이권 문제로 정 씨는 과거 대구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집단 난투극의 주인공.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랐던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대구 중구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정 씨. 그가 바로 자갈마당 황제이자 달성동파 두목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구시나 어디 길 가는 사람 물어봐서 달성동파 대장 누구냐고 다 알죠. 동네 몇 군데를 다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동원하려고 하면 100명, 200명 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고. 전국 3대 집창촌으로 손꼽히기도 했던 자갈마당은 정 씨에게 최고의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집마다 평균 1매 이상이 보통 아가씨 한 5, 6명 기준으로 7, 800씩 매상이 되었다고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줄 서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정도였죠. 하루 매출이 현금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카드 매출이 1억 1천에서 1억 정도, 하루 매출이 토탈 2억 3천, 2억 4천 정도. 한 달이면 60억이에요, 70억. 1년이면 700억이에요. 자본이 이만큼 큰 입금이거든요. 여기서 10%만 먹어도 70억인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으로서는 정당국계 대한민국 탑이에요. 힘과 돈 모두를 손에 쥔 정 씨는 자갈마당에서 절대 권력과 다름없었습니다. 정 씨를 등에 업은 그의 가족에게도 자갈마당은 알짜배기 사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갈마당 내 산통이나 일수나 뭐 이런 거 거의 다 독점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가족들이 원래 X들이 그래갖고 돈 벌었는 거야. 산통하고 산통하고 돈놀이하고 그러고 도박해가지고 그래 뱉들고 새끼도 돈놀이해가지고 가게 뱉들고 그랬어. 돈이자 그래 고리자 그 쓰고 뭐가 좋아 되는데 그 얻는 게 안 주겠어. 빚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조합에 있는 김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정씨 누나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돈을 안 갚았을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 주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목걸이 묶으라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개조를 해가지고 끄실고 완전 짐승같이 끄실고 전부 다 매해놓고 온 동네 앞에 가고 니들 나와서도 다 먹으러 그래놓고 웃고 그 수가 있었어요.
업주 강 씨도 정 씨 일가에게 돈을 빌렸다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나는 막판에 그 집 행정들한테 재산을 다 빼걸렸어. 옛날에 엄마 빚과 포청 갚아갖고 길가속으로 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글씨 살아 지금 할매하고 미느리하고 아들하고. 원하지 않는 돈 거래를 억지로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걸 따님이 이렇게. 이거 다 이자 붙은 계산이겠네요. 이 산통 계산. 산통. 딱 5천만 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지가 갯돈 하면은 강제적으로 몇 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서 뭐 지 얼굴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시머니가 하는 사람도 많았어. 정 씨의 누나가 운영하던 산통계는 사실상 사채에 가까웠습니다. 목돈을 받은 후 원금과 비싼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했는데 하루라도 밀리면 새로운 산통, 즉 빚을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10달 찍어야 되는데 10달 못 찍고 6달 찍고 4달이 남으면 내가 새로운 산통을 또 내요. 내면 4번 지하고 또 선불 산통 1번 지하고 나머지 5번 산통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한 3,400밖에 돈을 못 지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약속대로 못하면 다시 새로운 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용증도 없고 산통 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통장 송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와서 와인나 독 하면 그걸 줘야 돼. 저도 안 받다 가면 줘야 되는 게라. 줘야 돼. 이해 안 가죠. 조폭 정 씨의 말이 곧 법이었기에 달리 증거를 남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강 씨. 지난 5월에 작성한 진정서에는 수십 년간 겪었던 피해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제 집에 그냥 손바닥에 놀아난 거예요. 사실 우리만 뒷돈 됐으니까 저도 가정이 옳지 않은 거죠, 지금. 뭐 돈 약간 대출에 뭐 카드도 그렇고 뭐 구석구석 뭐 안 뺀 데가 없죠. 모든 것을 잃고서야 자갈마당을 떠나게 되었다는 강 씨 모녀.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정 씨가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달 전 자갈마당 종사자들은 조폭 두목 정 씨에 대한 진정과 고발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동요했고 그중 일부는 회유에 넘어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6월 19일, 결국 정 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받았을 때는 경청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 사람들한테 저희는 나중에 진짜 보복당할 것도 생각을 하고 해준 건데 진짜 어린이가 몇 명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작 경찰들은 해놓은 게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 못 이긴다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갈취, 협박, 폭행의 고리대금까지 자갈마당의 최고 권력자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하며 살아왔던 성매매 업주들, 그들 처지에서는 공권력이나 법에 호소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갈마당이 문을 닫지 않았다면 조폭들의 저런 전횡도 폭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집창촌 폐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의 집창촌이 철거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창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곳을 지배했던 검은 권력도 힘을 잃게 될까요? 오히려 조직폭력배들에게는 대박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역과 번화가에 인접한 대구 자갈마당. 좋은 입지 조건에도 꿈쩍 않던 땅값이 최근 들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사라기 땅이지 여기가. 이제 여기 몇백 개도 팔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물건 다 걷었어요. 평 막 4천 주면 팔고 이런 분이에요. 평당 뭐 200, 300 예 사가라기도 사람들이 안 사가서 이거 사고 막 이게 뭐 지금은 2천, 3천에 팔아도 안 팔아요. 지난해 이 일대의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달성동파 두목 정 씨 또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자갈마당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업자들을 몇 채 찍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제 방에는 알다시피
내부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처음에 나섰죠. 나섰는데 사람들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빠지는 걸로 하고. 자신이 직접 시행사 자격으로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정 씨.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개발이 진행되자 정 씨가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대장이죠. 아직 근처에서 지금 뭐 저 이거 재개발 들어가는 것도 다 그 사람이 다 관리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시행사 쪽인가요? 네, 시행사 쪽이다. 시행사인 도원개발과 달성동 파두목 정 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 씨가 도원개발에 회장님을 처음에 마당에 시행사 없을 때 그 사람을 와가 좀 시행을 하라고 연기를 했다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때 맞아 서 회장이 정규직 소개로 내려왔다 하더라고 서울에서요. 정규직? 네, 시행사하려고. 시행사의 대표가 아닌 사내 이사가 재개발을 총지휘하고 있고 그의 뒤에 조폭 정 씨가 있다는 겁니다. 정 씨 측도 시행사 이사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삼촌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자기가 했었어요. 자갈마당 시행을. 두 번 말아먹었어요. 안 됐었군요, 그 전에는. 실패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란 친구한테 서울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네가 내려와서 해라. 그냥 그 말만 했어요. 단순 협조라는 정 씨 측의 설명과 달리 이권을 챙긴 정황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100억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법인 등기에서 확인되는 사람 모두 그의 가족과 지인들. 정 씨의 연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정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최근 작성한 진정서를 통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재개발 보상비를 노린 사람들의 음해라는 것입니다.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 씨가 개입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이 도원개발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는 이게 토지 정리가 잘 되어야 자기 일가의 땅을 갖다 잘 팔고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 웬만하면 도원개발 들어올 때 땅을 안 팔면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라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작용을 해준 거 그거는 분명 사실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창촌은 사라지지만 조폭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곳은 서울 청량리 재개발 현장. 집창촌인 청량리 588 종사자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나 반대도 먹어라. 혹시나 먹고 힘내도 돼야지 어떡하냐. 맛이 없어요. 이들 세 남성은 6개월째 폐건물 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조폭들이 재개발에서 손을 떼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협박 위협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위협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애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를 골목으로 이제 부르더니 벽돌로 뒤통수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고 기절해 있는데도 여러 번을 재차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이유는. 김 씨는 집창촌 조폭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응급실에서 머리를 꿰매고 있는데도 와서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 만약에 이거 문제 삼으면은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몰래 앰뷸런스 타고 도망갔어요. 저 죽일까봐. 그런 폭력 조직이 버젓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싸움에서 항상 선두에 있던 최창욱 씨. 그는 조폭 두목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무죄 처분.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옥상 위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올라오실 수 있어요? 장사를 못하고 죽여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 그리고 산에도 두 번이나 끌려가서 뭐 두목한테 상납 안 하느냐, 왜 아가씨 안 해주냐.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일에 30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아니 1년에 1200만 원을 상납을 했거든요. 예, 김황재한테, 두목, 조폭 두목한테. 신청량리파 두목으로 알려진 김 씨. 국내 최대 규모의 집창촌인 청량리 588을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권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김씨 조폭 황제라는 사람은 무소불위라는 사람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없고 뭐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저희들한테는 무슨 뭐 밤의 황제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죽음도 생각하니까 너무 막 떨리는,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청량리 황제로 통하던 그가 돌연 모습을 바꾼 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부모님들 심정에 안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사 오기를 꺼려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동대문구 주민들 전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개발 찬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돈을 주고 취득한 건설 면허로 시행사를 차린 뒤 이 지역 재개발의 한 축이 됐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조폭이 재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불법으로 다 착폭 내지는 뭐 갈치 뭐 등등 그 비리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김 씨가 받은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포함한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아내의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왜 이 같은 실체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걸까? 결국 이러한 성매매 업소의 이전 철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때 이 조직폭력배가 이제 자신들이 성매매 업소에 장악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들만 고용하거나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제일 어려운 이런 지주 작업이나 철거 작업을 모두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게 될 거고 이러한 작업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당연히 공동시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롯데건설 측은 단순 시공사일 뿐 김 씨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삼도시 자체가 그 추진위에서 가지고 온 업체고 그 추진위에서 선정한 업체인데 저희가 뭐 저희가 뭐 바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저희가 그 조폭하고 같이 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김 씨 일당이 시행 업무를 진행하게 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협과 폭행을 가하기 일쑤. 수십 년간 조폭의 횡포에 시달려온 집창촌 사람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이득 당치 못할 욕도 많이 하고 이제 올 때마다 맨날 사장님 불러라고 사장님 부르면 저희 앞에서 사장님도 때리기도 하고. 뭐 신고해본 적도 있으세요? 사장님이 맡고 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해요? 왜 신고를 못해요? 폭력은 있는 건데. 보복이잖아요. 그때 이후로야 사람 만나는 거 진짜 무서워했어요. 엄청.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항상 막 창문에 다 잠그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름만 시행사로 바뀌었을 뿐 행태는 조폭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니네 불법인데 무슨 니네가 할 말이 있어.
여태까지 어? 뭐 먹고 살았으면 고맙게 우리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장 그냥 문 닫고 당장 나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사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챙겨줄게. 또 다니면 그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런 식이었어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비대수업은 긴 설득 끝에 시행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여성성 종사자들이 단돈 10만 원도 받아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다 그냥 내쫓았어요. 힘 없으니까 그냥 뭐 제가 알기로 뭐 100만 원만 달라 이랬던 여자들이 한 두 명 있었는데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다. 여성 그 종사자들도 1,00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집행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은 그냥 10만 원도 받아나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세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량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약 270억 원이란 거금을 이주 보상비로 책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비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런 소리가 있어야 보상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씨하고 친구예요. 친구고? 일러업을 했던 사람은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이 와이프는 안 했다는 얘기죠. 이분이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받았어요. 둘 다. 1억 이상씩. 그리고 재석이도 이 사람하고 같아요. 75-1 이렇게 자연하게 만든 거예요. 한 가게에서. 그리고 이것도 다 위조된 거예요. 위조. 뒤늦게 발견된 서류들에선 날조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몇 년도 되겠습니까? 2014년도. 그죠? 이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계약서잖아요. 여기 몇 년도 됩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나오잖아요. 위조된 거거든요. 이렇게. 네, 아니 무슨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나? 그러니까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를 한 가게를 이렇게 두 개로 찢어요. 두 번을 보상을 하는 거죠. 자기 측근 조직원들한테. 집창촌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청량리 재개발 사업. 사업비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에 조폭 일당이 시행사로 둔갑해 이권을 챙겼습니다. 김 씨 일당에게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1심에 따르면 자격 없는 업체가 100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후 그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챙긴 김 씨 일당. 그 과정에서 2주 보상비 중 10분의 1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용역회사로부터도 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용역업체에게 노골적인 요구를 계속했다는 김 씨. 서울 시내 곳곳에서 현금 돈다발이 수차례 오고 갔습니다. 너도 이 현장에 돈 벌려면은 안 믿고 따라오면 돼. 성남리가 다른 평범한 데 가서 돈 벌기가 좋은 현장이야. 여기는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응? 예. 왜? 일물지들이 많으니까. 횡령,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김 씨. 항소심을 거치며 형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 천억 이상은 해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영화 신세계처럼 폭력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그렇게 완전히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최상급이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걸 꿈꿨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만 쓰면 되는 거잖아. 회사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뒤로 불법이랑 불법 다 하고. 폐건물 옥상에서의 시위가 160일 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청와대에서 민원 집어넣었을 때는 좀 관심 가져주는 좋았다는. 그거 하나 죽어야지 뭐 또 관심을 가져줄래나. 그 사람을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 그분 한번 빠져가지고
걱정할까봐 하루하루 똑같은 상황에 지쳐 보이는 최창욱 씨.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떡해요.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농성장에서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최 씨. 3도 화상을 입고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창욱 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연락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 노릇 못한 거, 아빠 미안한 거, 그냥 일을 빨리 끝낼 테니까 그냥 빨리 보고 싶다고. 가려는 뭐 그냥 동상인이 뭐 동상인이 삼도 실제로는 삼도 화상 9억 10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네,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하고 있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당초 단순 사고로 설명했던 경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들은 최창욱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 최창욱 씨가 생전에 남긴 문건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세상에 꼭 알려달라며 지인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2003년 돈 제대로 상납했는지 수시로 확인. 상납 지연 시 폭력 행사. 2009년 삽으로 30회 정도 맞음. 2015년 용두시장에서 30분 맞음. 최 씨가 자필로 써내려간 기록에는 수십 년간 겪었던 피해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최 씨는 이 서류를 들고 경찰서가 아니라 폐건물 옥상을 찾아갔습니다. 최 씨는 끝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왜 경찰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섰던 걸까요? 집창촌 사람들에게 경찰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구 자갈마당엔 오래된 비밀이 많았습니다. 그중엔 한 여자에 대한 소문도 있었는데요. 화장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자 하거든요. 경찰이잖아, 저기 신랑이. 그게 꽤 대단하지. 우리 저기 신랑 경찰이고 사람한테 안 돼, 돌아다니면서. 장판하면서 그 업수를 했거든요. 현직 경찰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 정 씨는 2012년에 퇴직한 경찰이었습니다. 그 마당에 집사람이 화장품 장사를 해요. 예. 화장품 장사를 해가지고 마당에 이제 그 아가씨들이나 이래 그 상대하면서 화장품 이제 팔았는데. 업주를 했다는 거를 2007년도 2008년도 업주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어요. 몰라, 그건 아닙니다. 그걸 어디 그건 내 소유고 그거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제보자도 나왔습니다. 희 씨가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경찰 근무한다고 동네에서도 뭐 그 씨가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아내를 찾아온 남편 정 씨를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27호를 하면서 남편이 소방기구 소화제 있잖아요. 네. 불 끌 때 빨간 거. 네. 그걸 들고 갔어요. 아, 남편이 업소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한 번 왔어요. 씨하고 씨 남편이 누구누구한테 누구 이모부가 누구 집 맷집 누구 집이라고 밝히지 못하지만 뭐뭐 맷집을 봐주고 있다 이렇게. 아, 그런 얘기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공유가 도움이 돼서 봐주지 그러니까 단속 정보 이런 거. 아,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고? 네, 저는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그래서 장사하면서 경찰 단속을 먹은 건 없습니다. 경찰인 남편이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부인이 그쪽에 있는 업주면 이건 뭡니까? 어떤 단속 정보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에게 늘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죠.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문제죠. 자갈마당에서 이뤄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돈 안 나오니까. 돈 치먹어야 단속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했죠. 1년에 70억 가까이 들으면서. 나 봉투에 보통 한 번 넣으면 50만원씩, 100만원짜리. 적게는 30개, 40개씩. 그럼 뭐 눈에 보이게 크게 나가는 건 말고. 서울, 신정, 구정, 경찰의 날, 휴가, 김장철, 연마, 이것만 되겠어. 김장철도 챙겨요? 네, 형사계, 수사계, 돌돌이 회식시켜줘야지. 회식시켜주고, 그냥 연관 있는 놈들 전부 다 뭐 야근하면 야식시켜서 나가줘야 돼. 매일매일. 우리 관내 형사들은 뭐 한 번씩 담당을 바뀌면 젊은데 저한테 인사를 옵니다. 인사를 옵니다. 인사하면 아이고 형님 동생 뭐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 동생입니다. 여름이면 경찰과 조폭이 함께 인근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뭐 젠더스키 타고 놀고 뭐 해사 두고 우리가 적들을 많이 하던 것 같아요. 한 팀이 놀러 온 정도 있어요. 한 팀이. 해도 뭐 좋은 걸로 유학이면 좋은 걸로 했는데. 우리가 뭐 솔직하게 뭐 체육관에 뭐 체육관에 맥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좀 거하게 먹죠. 솔직하게 일반 사람들 보면은 잘 먹어요. 잘하는 거 먹고 뭐 잘 먹어요. 이쪽에 끼우는 거예요. 달성동파 전 조직원 최 씨. 그는 이곳에서 2010년경 경찰에게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름에는 정부가 직접 뭐 공항 팀장 뭐 조장 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좀 챙기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흑삼이 좋나 홍삼이 좋나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먹어보고 싶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야, 이 동해는 문어가 또 유명하다면서 그럼 문어가 사다 날라야 되고 전화해가지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접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가 야, 마야 뭐 어? 야, 어제 가리비 좋대. 가리비 그거 좀 보내봐라. 오늘 우리 회식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회식인가요? 경찰서 직원들 회식이죠. 그래, 직원들 회식을 했죠. 접대 상대로 지목된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계 소속이었습니다. 팀장님의 이름이 결론은 거론되고 있는데 얘기 들리겠다. 정씨랑 뭐 선후배 관계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월포에서 선생님 뭐 대꾸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겠습니까? 조사 결과 보고 얘기하면 네. 나가십시오. 네. 여기서. 네. 저희 뭐 반론은 충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에는 전현직 경찰 11명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수사와 취재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사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용입니다. 취재와는 또 다르고요. 취재 과정에서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답변 드린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공권력과 집창촌 조폭의 유착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정량리 재개발 비리 수사가 이루어지던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막을 피해 신청량 림파 두목 김 씨가 검거 1시간 전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청량 림파 폭력 조직의 두목인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생각 안 됩니까? 왜 6시에 체포하러 갔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왜 5시에 도망갔습니까? 그 조직폭력배 그 두목인 김 씨는 이 검경과 유착관계를 자랑하면서 특히 북부지검의 수사관들 대부분은 뭐 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과거 동대문경찰서 경찰 출신인 중앙지검의 황모 수사관은 그 청량리파 조직원들과 수시로 골프장을 출입하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일까? 신청량리파의 전직 간부, 그는 황 수사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들어가야 긴장했는데 내 온 몸이 다 전부 다 무시되다가 경찰관으로 있다가 검찰과 시험 봐 가지고 거기 개정 검사인데 그분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유대가 있었지. 개정 소주 한 잔 사주고 있는데 괜찮아 소주 한 잔 사주고 봉투에다 한 50만원 100만원씩 넣어주는 거야. 황 수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검찰을 나온 후 법무사 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긁어지기 전에 그런 그 전에 제가 전혀 그런 것도 처음 관련이 없어요. 저는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요. 전혀 그런 청량리파랑 관련이 없어요. 네, 전혀 몰라요. 씨는요? 전혀 몰라요.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과거 황 수사관이 근무했던 동대문경찰서 청량리 집창촌의 관할서입니다. 아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앞마당이야 앞마당. 청량리파 앞마당이에요. 그냥 놀이터 놀이터. 몇 년이나 그게 지속되어 있던 관계예요? 아휴, 뭐 거의 뭐 한 20년 됐죠. 나라에서 방관한 거죠, 집장촌. 그러다 보니까 조직폭력배와 경찰관들의 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를 거쳐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을 받아 먹었어. 그러면 이미 끈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동대문 경찰서 떠났는데도 꾸준히 연락해서 명절 때마다 돈을 주네. 그럼 얼마나 더 친해지겠어요. 예. 명절 때 되면요, 항상 김과 그 청량리파 핵심 간부들이 명절 전에는 상품권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책상에. 경찰 상납에는 집창촌 업주들이 동원됐습니다. 사장이 새로 바뀌었고, 네. 오늘 내 사이에 조금 정할 거야.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상의해갖고 좀 준비 좀 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까? 늘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잖아. 경찰과 조폭 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두목 김 씨 어머니의 부고를 대신 전달한 이모 씨. 그는 동대문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신청량리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두목 김 씨의 지시로 해당 경찰의 아내가 하는 상조 서비스에 단체로 가입한 일도 있었답니다. 2015년 후반에 가을지. 가을지. 그다음에 청량리파 핵심 간부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했었고 무조건 가입해라. 그리고 무슨 이렇게 명단을 이런 종이를 주더라고요. 네. 예쁜 우리 같은 거. 네, 이제 최대한 다이들 다 가입시켜라. 그렇게 해준다 그리고 그렇죠. 가입시켜라. 이제 다 그랬죠. 그렇게 사람들 애들 보기만 하면 나도 가입해, 나도 가입해. 다 해서 그때는 가입 안 하면 그냥 저거예요.
우주 배신자, 하이파는 배신자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년 전 지구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이 씨. 그런데 그가 동대문서 강력팀장으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자리 비우셨거든요. 있으신 거 아니요. 안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네, 1등 팀장이 지금 안 계세요? 1등 좀 다 나가셔가지고. 다시 복직하신 거에 대해서. 복직 당연히 복직은 경찰관이 뭐 배제 징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복직을 하는 거죠. 아 배제 징계가 되지 파면 해임 되지 않는 이상은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동대문서에서는 이 씨의 복권에 대해 적임자를 선정한 것일 뿐 문제 없다는 입장. 신청량리파와의 유착 또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집창촌 재개발 과정에서 어렵게 검은 그림자가 드러났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달에 7월 13일 날 청량리파 뭐 실제 종목이 나오고 출소를 한대요. 지금 자칫질해요 청량리파 조직 본부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이제 뭐 저 뭐 죽인다고 뭐 지금 다 벼르고 있는데. 목숨 걸고 뭐 두렵고 어제도 제가 지인이랑 통화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어느 손에 죽는지 모르겠어. 진짜.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은 여전히 조직폭력배의 그림자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도 가득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서 오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매매업소와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와 유착된 일부 경찰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뿌리 깊고 오래된 일이며 이들 사이에 오가는 부당 거래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희는 집창촌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폭들의 변신, 이들을 방패 삼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건설업자들, 이와 유착된 공권력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남은 20여 곳의 성매매 집결지들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집창촌 재개발이 더 이상 검은 권력들의 세력 확장에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